빠방하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노르딕 5개국 음식 문화는 어떨까요? 세계 최초의 뷔페 문화부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특이한 음식들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북유럽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북유럽,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너무 맛없어서 늘 유럽의 놀림감이 되어왔죠. 북유럽 요리 다음으로 영국 요리가 형편없다 라는 말도 있다는. 북유럽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먼저 훌륭한 비주얼, 건축과 인테리어 등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기를 정평이란 지역답게 컬러 조화를 신경 써 예쁜 식기에 근사하게 차려내죠. 둘째로는 비주얼에 비해 맛이 없어서 놀란다고. 조리법도 간단한 편입니다. 볶고 튀기고 찌고 조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유럽은 굽거나 생으로 먹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할 정도. 보통 생식으로는 잘 먹지 않는 호박이나 버섯 같은 채소들도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죠. 파티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와 채소를 오븐에 넣어 굽고 샐러드를 준비하는 정도로 마무리. 양념도 단순합니다. 북극권에 가까운 혹독한 기후, 예로부터 따뜻한 지방에서 나는 향신료는 구하기 힘들어 별로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도 장점은 있었으니 복잡한 조리 과정도 특별한 솜씨도 필요 없이 음식 준비가 간단하니 남자, 아이들 할 것 없이 스스로 요리를 하고 음식 준비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대신 식재료에는 엄청 까다로운 편입니다. 재료 본연의 자연스러운 맛을 중시하는 문화, 건강식과 유기농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요. 버섯과 열매는 직접 숲을 돌아다니며 자급자족으로 수급하는 게 디폴트 값이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북유럽 음식이 뜨고 있습니다. 단순의 미학이라며 노르딕 요리 열풍이 부는 건데요. 대표적인 건 북유럽 오픈 샌드위치. 타 유럽 지역처럼 북유럽의 주식은 빵입니다. 그런데 좀 많이 딱딱한 편, 척박한 땅으로 밀 생산이 어려웠던 북유럽, 오래도록 두고 보관 가능한 거친 호밀빵이나 곡물빵을 즐겨 먹었습니다. 별 맛도 안 느껴지는 데다가 워낙 딱딱해서 일반 샌드위치처럼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발달한 게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토핑을 빵 위에 얹어 먹기. 절인 청어, 로스트비프, 새우, 연어알, 달걀, 크림, 치즈, 올리브 등 토핑 종류만 140가지가 넘는다고. 요즘은 건강하면서 빵이 적게 들어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라고 하네요. 북유럽 요리, 건강한 맛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웨덴에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식사 시간이 됐다고 부르는 친구 어머니. 그런데 이 친구 밥 먹고 올 테니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네요. 잉? 이게 뭔 상황이냐고요? 일명 스웨덴 게이트. 2022년 5월 25일 시작은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남의 집에서 문화 차이로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묻는 내용이었는데요.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썰들을 풀어놓던 중 스웨덴에는 집에 온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게이트가 붙을 만큼 전 세계인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밥 안 주는 건 기본이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한다는 등 각종 괴담들까지. 이거 사실일까요?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요. 논란이 된 문화 자체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웨덴 친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썰까지 올라왔죠. 버거킹을 시켜서 다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돈을 내라고 한 사례도 있다는. 이에 스웨덴인들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약간의 수고비를 챙겨주는 게 예의라는 것. 그리고 친구 가족들이 밥 먹는 동안 혼자서 친구 방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해서 슬퍼한 적조차 없다는 거죠. 밥 안 주는 이유도 여러 가지를 내놨습니다. 적은 인구와 척박한 기후 조건의 북유럽, 극심한 개인주의로 타인과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건데요. 가족끼리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식사 시간에 타인이 끼어드는 건 탐탁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인의 집에 놀러 갈 때는 도시락을 챙겨가거나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국룰이라고. 언제나 적당한 소비를 하는 성향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미리 인원수에 맞춰 계획적으로 장을 보는 스웨덴 가정. 냉장고에 꼭 필요한 재료만 있는 편이고요. 그날 먹을 음식은 그날 만들어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죠. 미리 알리지 않고 집에 왔다면 당연히 음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물론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대표적인 북유럽 가구 브랜드 이케아도 놀림받았을 정도. 어쩐지 알아서 조립하라고 하더라 는 조롱까지 생성됐죠. 밥 먹었어?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특히 남의 밥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가 더욱 어려운 문화네요. 우리와 너무도 멀게 느껴지는 북유럽, 음식도 신기한 게 많습니다. 우선 재료 자체가 생소하죠. 먼저 노르웨이의 차가운 바다에 살고 있는 태구. 말려먹고, 쪄먹고, 구워먹고 긴 역사 동안 노르웨이 사람들의 영양을 책임져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노르웨이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대구, 혀. 그걸 왜 먹어? 쉽지만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특수부위 중에 특수부위라는 이 부위, 나오는 양이 한정되어 매우 비싼 편이죠. 보통은 튀겨먹는데요, 맛은 생선튀김인데 쫄깃쫄깃한 식감이 예술이라고. 매 대구
라디오 자르기 대회도 개최하는 노르웨이. 참가 자격은 13살 이하의 청소년. 2분 이내에 뼈 없이 많은 양의 대구의 혀를 발라내는 실력을 거룬다고 하네요. 노르웨이 하면 스말로 호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어로 스말은 양을, 호베는 머리를 뜻하는데요. 네, 양머리입니다. 도축한 양머리를 통째로 훈제해 삶거나 쪄먹는 토속 음식으로 먹을 게 귀하던 시절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던 음식이었지만요. 현대에는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 으깬 감자와 맥주 아니면 북유럽 버전 소주인 아쿠아빗을 곁들이는 게 기본이라고 하죠. 눈, 코, 혀 형태가 다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눈알이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달달함의 대명사 케이크. 스웨덴식 케이크는 좀 다릅니다. 일명 샌드위치 케이크입니다. 식빵 사이사이에 크림치즈를 발라 토핑으로 새우, 햄, 연어, 달걀, 샐러드, 올리브, 아보카도 등을 켜켜이 쌌는데요. 생크림 대신 마요네즈나 짭짤한 소스를 바르면 오케이. 비주얼이 화려한 게 나쁘지 않은데요. 케이크 한 판 혹은 조각으로도 판매하고요. 든든하고 영양 만점이라고 하네요. 정말 맛이 궁금하지는 않은 생소한 음식들이네요. 유럽에서 영국과 더불어 음식이 가장 맛없기로 손꼽히는 북유럽.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할인적인 북유럽 물가. 맛도 맛이지만요, 가성비도 그래도 가끔은 세계의 음식 문화를 선도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북유럽이 최초인 음식 문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밀키트.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스웨덴 사람들. 오후 4-5시쯤 퇴근. 야근이나 회식은 다른 나라 이야기. 저녁은 보통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해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외식 비용이 비싼 것도 있지만요, 가족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는 냄비를 휘젓거나 식탁을 차리는 걸 돕고요, 부모님은 채소를 다지고 고기를 굽습니다. 하지만 장 봐야지, 재료 손질해야지, 메뉴 고민해 해야지. 매일 요리를 준비하는 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는 법. 그러나 배달 음식보다 직접 해먹는 걸 선호하는 스웨덴 사람들. 이들을 위해 등장한 서비스가 바로 밀키트입니다. 원조는 2008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스타트업 리나스 마카세. 요리에 딱 필요한 양만큼 신선한 식재료를 손질해 배달해주는데요. 단계별 조리법도 함께 첨부합니다. 준비 과정을 건너뛰므로써 쉽고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집밥과 배달 음식 딱 중간에 있는 서비스. 스웨덴 사람들의 입맛을 제대로 맞췄다는. 이후 밀키트 서비스는 유럽 전역에서 빠르게 유행. 미국, 아시아에서도 수많은 밀키트 업체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뷔페도 북유럽이 최초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9세기경 지금의 북유럽인 스칸디나반도에 정착한 바이킹족. 용감한 데다 모험심이 강했던 이민족. 뛰어난 항해술을 바탕으로 유럽 각지에 진출합니다. 거칠었던 바이킹들은 해안을 가진 국가들을 모조리 약탈하는데요. 오랜 기간 항해로 평소엔 부실하게 먹다가 육지에 도착하면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부두 가까운 곳에 약탈해온 술과 음식들 널찍한 상위에 푸짐하게 차린 뒤 자랑을 하며 축제를 벌였던 건데요. 취향껏 그릇에 마음껏 덜어서 먹는 방식. 이런 식사 풍습이 점차 세계에 널리 퍼졌다는 썰이죠. 간만에 뷔페 가고 싶네요. 스웨덴에는 피카라는 오래된 풍습이 있습니다. 친구 및 동료, 연인, 가족과 함께 커피와 달달한 디저트를 먹는 일종의 휴식 시간인데요. 스웨덴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일상에 녹아있죠. 하루에 몇 차례씩 피카를 위해 시간을 낸다는. 우리가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하듯이 스웨덴에서는 다음에 피카자라고 합니다. 밥 대신 피카를 해서 좋은 점. 물가가 비싼 스웨덴. 외식은 특별한 날 맘먹고 하는 편이고요. 가볍게 갖는 피카 타임이라면 만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죠. 피카는 스웨덴 직장인이라면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할 문화이기도 합니다. 피카룸을 따로 갖추고 있는 스웨덴 회사들. 직장 내 업무 시간에 피카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피카 타임이 되면 모두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둘러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편하게 주고받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피카는 빠지지 않습니다. 각자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커피와 함께 즐겨먹는 피카용 디저트는 카니알블레입니다. 스웨덴 스타일의 시나몬 번으로 계피 맛이 강한 겉바속촉 빵인데요. 국민 간식이라 어딜 가든 쉽게 찾을 수 있죠. 다른 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카 문화. 단순한 티타임이라기보단 의도된 휴식이라는 점에 집중하는데요. 개인의 삶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노동을 선호하는 스웨덴 사람들. 피카의 어원도 멈춤 혹은 휴식입니다. 숨을 고르고 삶의 균형을 잡으려는 사회적 약속이죠. 피카는 생산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휴가가 길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스웨덴. 그 원인을 피카 문화에서 찾는 건데요. 적절한 휴식 시간이 오히려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는 것. 일의 양보다는 질을 따지는 거죠. 휴식도 휴식이지만요, 피카의 핵심은 대화에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북유럽 사람들, 그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몇 안 되는 장치인데요. 커피는 매개체일 뿐, 바쁜 직원들이 일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되어 유대를 쌓는 시간이죠. 피카를 혼자 즐기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유라고. 스웨덴에서 피카는 일종의 회식인 셈인데요. 적어도 번아웃 올 일은 없겠네요.
우리와 달라서 더 신기한 북유럽 음식 문화들 놀러 갔는데 나만 빼고 밥 먹는 건 조금 서운하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북유럽 문화 핀란드 편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뽀 잘리톨?